네, 안녕하세요. 송승현입니다. 지금 전체적인 시장 흐름하고 동향을 좀 짚어볼 텐데요. 우선적으로는 하락에 대한 추세가 3월 달 기준까지는 계속 이어지고 있는 추세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아요. KB에서 매매 가격 지수를 일정하게 발표를 하는데 지수가 92.4를 기록을 했습니다. 항상 뭐 지수라는 거는 100을 놓고 기준으로 봤을 때 역시나 작년 7월이 100.6이었거든요. 근데 9개월 연속 하락세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. 아파트에 대한 그 평균 매매가도 한 1.3% 정도가 떨어졌습니다. 그러니까 5억 700만 원 정도가 지금 현재 가격 선인데요. 전달만 해도 5억 1,400만 원의 수준이었으니까 매매 가격이 하락하고 있는 추세로 볼 수 있을 것 같고요. 그리고 지금 이런 반등에 대한 뭐 얘기들도 있기는 한데 그래도 역시나 서울의 평균 매매가도 12억 900만 원입니다. 지난달에 12억 2,400만 원 대비했을 때 이것도 한 1.2% 정도 빠진 거로 보여져요. 그리고 서울의 아파트 매매 중위 가격도 9억 9,300만 원 정도 되거든요. 그러니까 10억 선이 깨진 그런 상황이죠. 그리고 이번 달에는 지금 그 지난달 기준으로 했을 때 9억 9,300만 원인데 뭐 이번 달엔 9억 7,500만 원 정도 내려간 그런 수치가 나오고 있습니다. 근데 거래량은 회복이 되고 있는 것 같아요. 2월 달에 서울 아파트 매매 거래량을 보면 한 2,450건 정도 되니까 지금 2,000건대가 2021년 10월 이후로는 회복을 조금 하면서 역시 뭐 평균 거래량으로는 미치진 못해도 추세 자체는 꾸준히 상승을 하고 있는 것으로 보여집니다. 지금 그 서울의 아파트의 하락폭이 계속적으로 줄어들고 있는 상황에서 지금 부동산원 자료들이 나오고 있는 그 내용들을 좀 살펴보면은 서울에 있는 강동구의 아파트 값이 42주 만에 상승 전환을 했다라고 합니다. 그 강동 지역들을 한번 살펴보면은 고덕의 강일지구나 또 고덕지구 재건축 합치면 한 10만 명 정도 수용할 수 있는 이 아파트 단지 이거든요. 근데 인구수는 뭐 50만 명이 되지를 못하고 있는 것 같아요. 1990년도가 한 53만 명 정도 됐는데 지금 2023년이잖아요. 지금 오히려 인구수가 상당 부분 줄었어요. 46만 명 정도 하는 그 추이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이 인구수가 줄어들고 있는 그것을 뭐 여러 가지 해석을 해볼 수가 있겠는데 아무래도 과거보다는 주택가격이 상당히 좀 높아졌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아요. 왜냐하면 강동구 같은 경우는 강남 상구하고 좀 가까운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경제력이 상당히 그렇게 나쁜 편은 아니고 좋은 편이라고 볼 수가 있을 것 같아요. 그리고 주변 일대 자연환경들도 잘 갖춰져 있기 때문에 주거환경 기준으로도 꽤 괜찮은 그런 지역이거든요. 특히나 뭐 신축 아파트 기준으로 봤을 때는 서울 시내에서도 뭐 살기 좋다라는 평가가 많은 곳입니다. 그리고 사실 이 강동구 지역이라는 곳이 베드타운의 성향을 좀 갖고 있어요. 왜냐하면 베드타운으로 개발된 곳이기 때문에 그래도 최근 들어서는 뭐 기업이라든지 이런 부분들도 지역에 좀 위치를 하고 있는 것 같아요. 뭐 대표적으로 보면은 삼성그룹의 그룹이라든지 뭐 중공업 계열사들이 좀 있고 그다음 삼성물산의 건설 부문 또 삼성엔지니어링이 이 강동구에 위치를 하고 있고요. 또 그리고 뭐 대기업들 보면은 현대백화점을 비롯해서 천호동의 현대홈쇼핑이 천호동에 본사를 두고 있고요. 그 다음에 뭐 중견기업으로 보면은 세스코라든지 세종텔레콤 이런 것들이 있어요. 그리고 성내동 같은 경우도 뭐 기획사들이 있죠. 뭐 JYP나 이런 지역들이 있기 때문에 그래도 예전에는 일정하게 배드타운이라는 그런 뭐랄까요? 뭐 지역의 색이었다라면 지금은 기업도 일정 부분은 위치를 하고 있다. 뭐 물론 강남권에 비해서는 여전히 업무에 대한 그 비율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은 적긴 합니다. 그리고 또 눈에 띄는 곳들이 지금 용인시에 있는 처인구 이곳이 최근 또 이슈들이 있는 것 같아요. 용인 같은 경우는 그 삼성의 기흥 캠퍼스를 비롯해서 뭐 화성이라든지 평택 캠퍼스들이 있잖아요. 근데 이 용인 남사읍에다가 시스템 반도체 국가산업단지를 조성을 하겠다라는 거예요. 그러니까 반도체 메가 클러스터를 만들겠다라는 이런 발표가 있고 나서 가격선이 굉장히 뛴 것으로 나오고 있습니다. 왜냐하면 우리나라의 그 산업 발전을 위해서는 사실상의
경제 개발에 대한 계획들이 좀 나와줘야 되는 거거든요. 그러니까 산업 정책들이 계속적으로 나오고 뭐 전기 전자라든지 반도체 산업들이 육성을 해야 되고 또 이런 관련된 기업들을 키우면서 기업가들을 키워야 되는 그런 목표가 있기 때문에 뭐 어떤 핵심 지역에 위치를 한 특히나 뭐 지금 상황에서도 용인이라는 지역 안에서 이런 자본들이 들어간다라는 거는 상당히 좀 긍정적이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아요. 이 지역 안에서는 왜냐하면은 뭐 기술 인력도 육성을 해야 되고 또 정책하고 노력이 좀 있으면서 국가 경쟁을 좀 키워야 되는 그런 상황이잖아요. 예전에 산업통상부의 자료 보니까 2021년 12월 31일까지 집계한 내용으로 보면은 연간 수출액이 6,400억 달러 정도 나오는 그 실적 자체가 이런 지역들에서 이런 산업들에서 나온다라는 거죠. 그리고 우리나라 수출 자체가 계속적으로 일어나줘야 되는 건데 뭐 1964년 1억 달러가 나오고 나서 1977년엔 100억, 1995년엔 1000억, 뭐 그 다음에 2018년 정도는 6000억 달러를 그 달성을 했었는데 코로나 환경에서 굉장히 어려운 그런 상황이잖아요. 그 중에서도 수출이 양호했던 것들이 반도체라든지 자동차, 조선, 그다음 배터리, 디스플레이로 이제 세계 뭐 수출 한 8위 정도 됐다 보니까 이런 수출을 할 수 있고 뭐 미래 먹거리가 생긴다는 것이 아무래도 이 용인 초인구에 있다 보니까 시세가 반등을 하는 그런 모습들을 볼 수가 있을 것 같아요. 그래서 이 용인 처인구도 상승세로 전환을 했다라는 것이 눈에 띄고요. 그리고 전국적으로 봤을 때는 집값이 가장 많이 떨어졌던 곳이 어딜까요? 최근에는 대구 이슈들이 많았었는데 그 세종시가 엄청 급격하게 가격이 하락을 했고 타 지역보다 빨리 떨어진 그런 모습이거든요. 근데 지금 2주 연속의 그 상승세를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. 세종은 대한민국의 유일한 자치시죠. 그러니까 정부 부처가 대부분 입주를 해서 뭐 행정 도시라고도 볼 수 있을 것 같아요. 근데 이 지역이 뭐 전체적으로 그 변화를 하는 그런 상황이고 뭐 행정 중심 복합도시 같은 경우는 어떻게 보면은 뭐 미국의 워싱턴 DC하고 좀 공통점이 많은 그런 지역인 것 같아요. 그리고 세종특별자치시가 출범을 하고 나서는 뭐 정부 기관이라든지 국책 기관들이 속속 입주를 하고 있는 그런 과정이기 때문에 주택 가격들이 굉장히 하락을 했다라면은 이 지역에 그래도 뭐 미래에 뭐 좀 비전을 가지고 또는 이런 어떤 공공기관들이 이전을 하는 것에 대한 기대감을 갖고 투자라든지 부동산을 매입을 하시려고 하는 그런 추이에 있지 않나라고 보여지는데 이 지역의 좀 약점이 뭐냐면은 인구가 출범했을 때는 11만 5천 명 정도가 됐었거든요. 근데 지금 이 지역들이 뭐 인구 20만을 돌파를 하고 2018년도에는 뭐 아산시의 인구를 넘어서서 2022년 2월 달은 38만 명 정도로 진입을 했습니다. 근데 뭐 역시나 이 지역 안에서도 소비를 하는 것 자체가 뭐 확정된 뭐 기업들이 없고 공공기관들이나 정부기관들이 들어오고 또 국책기관들이 들어오다 보니까 뭐 인구의 좀 확장? 이거에는 좀 한계가 좀 있는 것 같아요. 그래서 세종시가 좀 목표를 한 게 50만 인구를 달성하기 위한 목표인데 좀 한계가 있지 않나라고 생각돼서 이 지역이 뭐 아까 말씀드린 용인의 처인구 남사처럼 기업들을 좀 유치한다라고 하면은 50만 인구가 달성될 수 있고 주택 가격의 상승을 좀 기대를 해볼 수 있겠는데 한정된 또 특정 뭐 직업만 존재하는 그 지역이다 보니까 이런 부분들이 한계가 좀 있는 것 같습니다. 어쨌든 그 시장의 흐름 자체를 보면은 전반적으로 하락 추세는 있지만 그래도 하락 추세에 가파르기는 좀 완만해졌다라고 평가를 해볼 수 있을 것 같고요. 이런 시장 동향을 잘 파악을 해보시면서 투자 전략이라든지 내 집 마련 하시는 데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. 또 다른 세상을 맞이하라. 낡은 정보를 지워라. 새로운 감각을 익혀라. 변화하는 미래에 맞서라. 편향된 시각을 버리고 얽혀있는 도시 속 독보적인 가치를 쟁취해라. 당신이 만드는 미래의 기회, 도시와 경제.